밤사이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충청 지역의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2시 10분에 삽교천 유역인 충남 예산군 서계양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외에도 금산 무남교와 보령 노천교 등 충청 지역 6개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.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%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. 금강홍수통제소는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다며 밤사이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